마지막 시간이라서 제가 좀 이제 보니까 한 20여 분 이제 12시까지인데 하여튼 최대한 한 20여 분 안에 맞춰보겠습니다. 제목이 사실 조금 이제 이런 제목으로 발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 아마 좀 생소한 분이 많으실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개념이 조금 이제 약간 그 뭐랄까 좀 합의가 우리가 도출되지 않은 좀 일반적인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그제 발표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참고하셔서 어쨌든 많은 부분들은 이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초기 상태였던 개념이라고 보시고 뭐 이런 생각들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좀아그어 뭘까 이해하시는 측면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촬영을 하는 건가요? 하면 제가 고정돼서 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움직이지 말고 서 있겠습니다. 먼저 그 오픈소스라는 거를 이제 좀다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튜토리얼 성격으로 오픈소프트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라는 거와 연계해서 표준화에 대한 그 최근의 트렌드가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어떤 방향인지를 좀 소개를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오픈소프트웨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라이선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권리죠. 사용과 배포에 대한 조건이고, 보통 사용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 라이선스의 조건으로 대가, 로열티를 이제 뭐 지불하게 되는 거고, 오픈소스가 공짜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일단 적어도 중요한 거는 라이선스라는 걸 지켜야만 됩니다.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으면 공짜가 절대 아닙니다. 배상을 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이선스 준수 의무를 따를 때 이제 자유스럽게 그 대부분 비용 없이 비용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한 거고요. 밑에 있는 것처럼 공급자가 수요자 간에 어떤 일정한 그 라이선스 규칙을 준수하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오픈소스에서 중요한 컨셉이 하나 있어요. 카피라이트 컨셉이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오픈소스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비용 주고 큰 비용 그 지불 없이 자유스럽게 사용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공개하면 너도 그 공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또 추가 개발할 때 추가 개발한 것도 공개해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카피라이트 원칙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어떤 공개된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파생 저작물을 만들었어요. 그 사용한 오픈소스가 10%고 내가 90%를 만들어 붙였어도 100을 공개해야만 됩니다. 무조건. 그렇지 않으면 10을 사용할 수가 없는 이런 게 기본적인 개념이 오픈소스에서 말하는 그 카피라이트 컨셉이고 GPL계의 대표적으로 이런 카피라이트 컨셉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 사용하실 때 이제 주의해야 될게 이런 카피라이트가 있냐 없냐. 즉 잘못하면은 내가 100을 90을 개발했어도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픈소스에 대한 정의가 뭐 여러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보시면 누구나 자유롭게 볼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고칠 수도 있고 또 배포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고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보통 이제 보통 제가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커뮤니티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개발합니다. 뭐 그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라이선스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어떤 일정한 규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OSI라고 부르는 그룹에서 나름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나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 오픈소스 라이선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거는 뭐 세계적으로 합의된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그룹에서 정했고 근데 대부분 따르기 때문에 마치 사실상의 표준처럼 OSI 어떤 그런 이 라이선스 규정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10가지의 그 기준을 제시해서 이 10가지를 만족해야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부르겠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다 이렇게 인정하겠다. 이건 자기가 OSI가 만든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업계에서 그 폭넓게 다 이해되고 뭐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표준처럼 이 규정이 사용되고 있고 이 규정에 따라서 이제 쭉 이제 그 인증을 했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그몇 개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100몇 개가 이제 인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OSI의 그 웹페이지에 가 보면 OSI가 인증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대한 것도 쭉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볼수 있는 게다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마켓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라이선스들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MIT 라이선스라고 있는 MIT 라이선스나 밑에 있는 6번에 있는 그 BS 라이선스가 가장 이제 프리한 라이선스입니다. 굉장히 쉽게 사용을 하고 큰 의무가 없는 개발 결과를 물론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거는 그래서 굉장히 자유스러운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MIT하고 BS 라이선스가 많이 쓰이고 있고 물론 약간 고친 BS 라이선스지만 대부분 가장 간단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아파치 라이선스입니다. 노란색 계열. 이 아파치 라이선스들은 이제 그 조금 더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재개발 결과를 마음대로 상용화할 수 있게 가능한 그런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MIT, BSD 계열하고 아파치 계열이고 근데 가장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게 GNU 계열. 이런 GNU 계열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카피라이트 컨셉에 따라서 내가 개발한 거를 오픈소스 사용하면 무조건 내 것도 공개해야 된다. 큰 원칙은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고, 이런 어떤 그걸 보면 상위 탑10 그 탑 몇 개의 그 라이선스가 거의 대부분을 실제 점유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 간단한 라이선스 조건인데 뭐 중요한 게 이거죠. 그 조합 저작물, 내가 어떤 그 공개된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개발한 그 결과물, 파생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파생 저작물을 공개할 수 있냐 없냐, 그거에 대해서 BSD나 아파치 계열은 허용을 하고 있고, 특히 GPL 계열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같이 공개해야 돼요, 자기 것도. 뭐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뭐 특허에 대한 게 좀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BSD는 특허 얘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BSD, MIT 계열 라이선스 소프트 사용한 경우에 특허권 인정되냐에 대한 말이 많고 그 의견이 분분한데, 아직 법원에서 판결을 난 적은 없기 때문에 좀씩 그 의견은 다릅니다. 어떤 그 전문가들은 규정이 없으니 상관없다, 특허 인정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기본적으로 철학이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는 뜻은 특허 포기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특허 조항에 대한 모호성 때문에 아파치는 그걸 명확하게 했고, GPL 계열에서도 GPL 2.0 없던 거를 나중에 이제 3.0에서는 명확하게 해서 오픈소스 소프트를 공개할 때는 해당되는 그 소프트에 들어있는 특허권, 저기 뭡니까, 무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게 좀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하고 이제 특허의 문제가 약간 아직까지 좀 델리키트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많은 그 테크 자이언트들이나 주 벤더들이 대부분 다 오픈소스 소프트를 사용하고 있고, 실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기여를 해서 그 마켓에 수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떤 그런 그 매개체, 어떤 그런 그 그라운드가 바로 이런 커뮤니티죠. 그래서 보면 전 분야에 뭐 네트워크 분야라든지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플랫폼 미디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하여튼 드론이라든지 전 산업 분야에 이런 그 다양한 그 커뮤니티가 구성이 돼가지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각각의 커뮤니티가 제공하는 그 그러니까 그 허용하는 라이선스는 다 다릅니다. 자기들 선택하는데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아파치 계열이고, 혹시 이제 자기 개발 결과를 공유를 강하게 요구할 때는 이제 GNU 계열을 이제 많이 쓰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아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LGPL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는 우리 오픈소스를 하는 그 강의 목적은 아니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다양한 그 라이선스가 적용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커뮤니티에 귀하는 거 보면, 이 대기업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라든지 이런 쭉 애들이 보면 엄청난 길을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리눅스 커널에 대해서도 이런 그 레이트로 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대기업들이 다 그 글로벌 어떤 그런 그 영리 단체죠. 소프트웨어 먹고 사는, 왜 오픈소스를 갖다 참여하고 공개할까, 뭐 그런 퀘스천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이런 다른 분야에서도 커버넨테스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구글 같은 게 대표적으로 대부분 기여를 하고 있고, 많은 그런 기업들이 보시는 것처럼 주요 기업들이 커뮤니티 참여해서 공동 개발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산업 요소. 이게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먼저 그 IBM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물어보는 중에 이제 계속 블록체인 쪽에 굉장히 이제 많은 오픈소스 커뮤니티 쪽에 기여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을 돈을 줘서 리크루트해서 오픈소스에 참여시키냐? 그랬더니 뭐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일단 자기들이 다 모든 걸 개발하려면 너무 이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단 자기들이 어떤 그런 그 리더십 포지션 같은 걸 차지해가지고 디렉션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계속 소프트 개발해 나가자. 디렉션하고 거기에 이제 수많은 오픈소스 개발자 참여를 시키는 거고, 그 결과를 오픈하지만, 그러나 자사였던 그런 그 제품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개발시켜 놓으면 자기들은 빠르게 자기가 원하는 제품군을 시기에 타임에 맞춰가지고 마켓 출시가 선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설사 그게 공개되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 어쨌든 그 기업이 결국에 구글이나 이런 애들이 바보가 아니고 결국에 그런 오픈소스 커뮤니티 기여하고 공개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걸 통해 더 많은 베네핏을 받아 자기들이 갖는 그런 전략이 실제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픈소스 커뮤니티 참여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뭐 수많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웬만한 대기업들, 뭐 그 특히 최근에 중국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참여를 합니다. 화웨이든 GT든 나든 중국의 모든 기업들이 엄청나게 오픈소스 커뮤니티 참여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고, 또 그걸 실제 통해서 어떤 플랫폼 시장을 나름 점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오픈소스 액티비티가 재단을 통해서 활동이 되고 있죠. 대표적으로 리눅스 재단, 그다음에는 아파치 재단,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밑에 커뮤니티를 다 운영하는 것들 다 있어요. 밑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어, 그, 어, 커뮤니티,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분야별로 지원해서 오픈소스 액티비티를 활성화하고 좋은 그 오픈소스가 나오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역할들을 재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언급한 그두 개의 수많은 재단들이 있어서 활동하고 모든 산업 전 분야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트로덕션 시간. 그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에서 요 참고로 말씀은 여기 이 주제에도 보면 보고서 내용 소개라는 그 서브 부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TTA에서 주관해서 오픈 소프트웨어 연계 ICT 피난 전략 이런 보고서라는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곧 출간 예정인데 물론 이제 아직 이제 내용상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념 자체가 새로 시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이거 뭐 우리가 바이블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나름 전문가들이 오픈소스라는 개념과 표준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을까, 관계가 되어야 될까 뭐 이런 걸 한번 고민한 그 보고서가 있는 거고 이 보고서 작업 중이고 그 보고서 내용을 조금 주요한 내용을 오늘 소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픈소스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전통적인 표준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이제 그 어떤 랭귀지 기반의 그 텍스트 문서 기반의 표준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취약점은 그거죠. 문서에 대한 표준이 복잡한 내용을 문서로 만들면 구현할 때 각자 구현 결과가 다르게 나오더라. 그러다 보니까 또 상호명세 시험도 해야 되고 뭐 인증돼도 복잡한 게 많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또 최근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소할까 뭐 그런 이슈가 있고 하나는 이제 그 오픈소스 산업체들이 발빠르게 표준 기술이 이제 그 나오면 그 빨리 구현해서 마켓에 제품을 출시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처음부터 준비했던 기업이 아니면 표준 보고 문서 만드는 시간, 표준 보고서 구현하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발빠르게 어떤 시장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 뭘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의 그 툴로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표준은 이제 뭐 규격이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그, 오픈 소프트웨어는 이제 소스 코드죠. 소프트웨어 코드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은 뭐 다시는 거 보시면 되고, 어떤 한 그, 이런 ISTO 같은 경우에는 IT 텔레콤 이런 데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일단 그 오픈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특히 그, 오픈 소프트웨어 어떤 커뮤니티들이, 그 스탠다드 그 개발 표준 개발 어떤 그런 그 위원회들 그룹들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브릿지가 필요하다. 즉 오픈소스 어떤 개발하는 그 진영과 표준을 만드는 그 SDO들 사이에 어떤 브릿지가 필요하다. 굉장히 상호간 중요한 관계 이런 말도 했었고 엣지에서는 좀 이게 좀 그게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낸 바가 있는데 어쨌든 최근의 트렌드는 굉장히 주류 사이에 긴밀한 그 연계를 가지고 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몇 가지 그 대표적인 겁니다. 규격이 나왔을 때 규격을 만드는 표준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픈소스 커뮤니티 형식으로. 물론 과거에도 오래전부터 어떤 그 비디오 오디오 코덱 같은 거할때 IT에서 권고 만들고 그때 이제 참조 구현해가지고 구현 코드를 같이 표준에 붙여서 권고에 붙여 내는 데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특허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게 참조 구현을 공개를 같이 하면 그 표준 그 활용자들은 그 참조 구현을 따라서 구현해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또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건 이제 그 특정 회사가 공급하는 개념이었죠. 근데 최근에 그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러한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공개하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표준 기술이 빠르게 시장에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 아까 앞서 얘기했던 그런 표준의 어떤 그런 그 속도의 문제라든지 어떤 유연성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 해소가 가능하게 될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이제 동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만들면서 요즘 이제 3필라 정책해 가지고 OCF 같은 그런 기구에서는 표준을 그 OCF 표준이 되려면 그거에 대한 그 오픈소스 코드가 나와야만 됩니다. 코드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만 그 결과를 보고 표준이 이제 승인되는 이런 이제 그 체계를 갖고 표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오픈소스 진영과 이제 그 표준 개발 진영이 서로 긴밀한 연결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럴 때 이제 저작권 문제하고 이제 그 특허 문제는 계속 이제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해외 기업들은 오픈소스하고 표준 연계 전략을 자꾸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이제 한 가지 더 개념으로 그러면은 이제 표준이 나오면 그 표준에 따라서 구현을 만 혹은 표준과 구현을 동시에 해서 오픈소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이 또 하나 표준을 꼭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또 얘기가 있습니다. 표준 규격 만드는 힘들죠. 되게 문장 하나하나 동의해야 되고 합의해야 되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또 그게 만들어도 나중에 표준을 따라 구현했다 또 상호명세 시험을 또 해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코드를 만들고 그냥 코드를 표준으로 하자. 완전히 이제 오픈소스 중심의 표준화 그런 그 주장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주장이고. 근데 그게 이제 실현되려면 되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죠. ITU나 ISO 이런 기구들이 그런 오픈소스 코드를 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컨설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많은 오픈소스 코드 진영들은 그냥 가장 미니멈 어떤 그런 설명서 정도만 만들어내고 바로 코드가 공개 깔리죠. 코드가 곧 오픈소스 어떤 그런 그 뭡니까? 사실 표준처럼 쓰이는 뭐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하나 그큰 흐름이, 그래서 큰세 가지 이제 지금 이따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소스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이제 표준 활동 유형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문서 표준화, 문서 형태로 이제 오픈소스 액티비티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걸 문서로서 표준이 만들어 나오, 결과물은 문서가 나오는 형태, 하나는 오픈소스 코드가 나오는 형태, 그리고 그 간단한 문서와 코드가 같이 나오는 세 가지 트렌드로 이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서 표준 중심은 또 오픈, 이, 이 그러면 기본 오픈소스 액티비티가 큰 전제는 오픈소스 액티비티 있는 겁니다. 모든 그 활동은 오픈소스 액티비티 없는 거는 여기서 제 대상이고, 오픈소스 액티비티가 있지만 결국에 어떤 실제 표준의 형태는 규격으로 나오는 이런 형태가 이제 되겠고요. 선 문서 표준화 후 오픈소스 코드 배포 이런 형태가 이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이제 그냥 시장 확산 목적이고, 결과적으로 또 표준은 이제 그 문서 형태로 나오는 이런 활동 경향이 하나 있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거는 이제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솔3C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문서 개발하고서 가는 이제 그 참조 구현을 만들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픈소스가 만들어지긴 하지만 참조 구현으로서 인정하기 때문에 문서 중심이, 문서가 표준이고 오픈소스 코드는 그냥 참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문서 표준의 어떤 개념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가 문서하고 오픈소스 동시 표준 개념인데, 간단하게 이제 보면 OCF하고 그 IoTBT를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OCF는 표준을 만드는 그런 사실 표준 단체죠. 거기서 열심히 표준을 만드는 IoT에 관련돼서. 그럼 그 리눅스 재단 밑에 IoTBT라는 그런 또 별도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프로젝트 그룹이. 여기에서 이제 서로 그 굉장히 긴밀히 협력해서 코드와 그 규격과 코드 같이 만들어지는 이런 액티브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표준과 오픈소스 코드가 동시에 시장에 나가서 활용되도록 하는 뭐 이런 이제 그두 번째 관계가 있고요. 세 번째는 오픈소스 중심입니다. 어떤 표준 제안이 꼭 규격이 아닌 결과적으로 코드로서 하는 어떤 그런 목걸 지향하는 목적하는 그런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 기술을 이제 빠르게 이제 확산시키기 위해서 뭐 규격 만들고 시간 많이 걸리고 하니까 뭐 규격 필요 없고 복잡하다. 그냥 빨리 바로 돌아가는 코드를 만들어서 갖다 깔자, 쓰자 해서 지금 많은 이제 사실 표준으로서 사용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 됐던 그런 코드들이 대부분 다 이런 방향이죠. 그런 방향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 개념에서 어디까지가 오픈소스 표준화라는 건 사실 좀 사실 다 의견이 다릅니다. 여기서 예제로는 그냥 이제 리눅스 어떤 기본 이제 RSB 관련 리눅스 표준 문서를 가지고 얘가 처음에 그 활용되다가 이게 나중에 ISO 표준은 채택이 됐어요. 문서를 작업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픈소스 코드가 표준까지 간 굉장히 드문 이제 사례인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 표준화라는 거를 그냥 이제 오픈소스 코드가 지금 많은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나와서 실제 이제 뭐그어 마켓에서 쓰이는 그런 경향, 그런 부분들을 그냥 다 오픈소스 표준화하고 볼 거냐, 아니면 그런 게 이제 최종적으로 ISO나 IEC나 ITU 같은 그런 공식 표준 단체에 제안이 돼서 거기서 도장 찍어줘서 이게 바로 이 코드가 우리가 ITU 권고다, ISO 스탠다드로 찍어주는 것까지 가야 가는 걸 얘기하는 거냐, 그건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쨌든 현재는 이제 많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은 그 표준이라고 부르진 않죠. 그냥 오픈소스 코드입니다. 오픈소스 코드를 그냥 깔아서 쓰는 거고, 그냥 그게 자동차에 깔리든 어디 깔려 쓰이고 있으면 그러니까 마치 이제 표준 기술 탑재한 것처럼 뭐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상태인데, 이런 리눅스 어떤 그 스탠다드처럼 그런 시도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 IATU나 이런 IS 같은 표준 단체들도 규격을 만드는 표준에서만 거기에만 이제 데디케이트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코드 자체가 표준으로서 활용되게 하는 그것까지 할 필요가 있다 하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거기는 굉장히 많은 이제 장애들이 있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그걸 말씀드릴 시간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특허 문제든 어떤 그 뭐든 그 라이선스 문제든 카피라인 문제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표준 단체들이 해오고 있던 그런 그 표준 개발 어떤 체계나 어떤 그런 그 컨셉을 상당히 흔들어 버리는 그런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갈 길이 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입1 같으면 이제 저 1M2M이나 OMA 이런 여러 가지 표준 오픈소스 진영에서 표준도 만들고 같이 코드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1M2M 같은 곳에서 결국에 표준을 만들어내죠. 결국에 문서 1M2M 규격으로 또그 IT까지 하는 어쨌든 문서 중심의 그런 활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요거는 이제 공식 가능 OCF나 아까 IoTBT 이런 애들은 사실 OCF라는 표준 그룹과 IoTBT라는 코드 그룹이 같이 협력해서 저 시장에는 표준과 코드가 동시에 나오는 그런 걸 경향하고 있고 GS한 그 코드 EPC 글로벌 이런 데서도 이제 실제 표준 개발 단계에서 물론 모든 게 그렇죠. GS한 그 이쪽 그룹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룹이 있는데 어떤 액티비티는 이제 규격 중심으로 가는 데가 있고 또 어떤 액티비티는 이렇게 이제 표준과 규격 동시에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이제 세부적으로 전체가 다뭐그 타입한 타입 2 얘기하기는 어렵고 기술 내용별로 제니비 같은 자동차 소프트웨어 플랫폼 가는 것도 얘들도 그리고 이제 문서 표준과 동시에 표준 코드를 만드는 이런 활동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타입 2라고 볼 수도 있고요. 타입 3는 이제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이제 ICN 같은 거 이런 데서는 뭐 규격 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지만 IRTF에서 아직까지 어쨌든 코드가 먼저 나와가지고 코드 깔리고 있고 사용되는 그런 형태죠. 이런 이제 HX라든지 이런 라르에스 이런 그룹들이 뭐 굉장히 많은데 수많은 오픈소스 진영들이 보면 코드를 중심으로 규격보다는 코드 중심으로 코드가 먼저 개발되고 배포되고 실제 활용되게 하는 물론 이제 미니멈 어떤 그런 그 설명서 정도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규격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뭐 그런 거. 뭐 최근 트렌드는 이제 API까지만 표준을 만들고 API를 구현한 건다 코드로 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정하기 나름이죠. API는 정해져야만 사람들이 그 어떻게 쓸수 있을지 아니까 표준으로 만들어주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구현은 실 들어가는 코드로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ICT 표준 연계 그 ICT 표준 오픈소스 연계 ICT 표준 연계할 때 일단 그 주로 이런 어떤 데서 이런 문서 표준 전략이 주로 쓰일까? 문서 표준 중심이었던 그 오픈소스 활동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문서 형태의 어떤 규격이 주로 이제 표준으로서 나오게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그어그 기업에서 특히 산업 참여 기업에서 그 자기가 규격을 베이스로 해서 자기 어떤 경쟁력 있는 코드를 만드는 그러니까 차별성 있는 코드를 만드는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게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MPEG 같은 것도 굉장히 코드가 뭐 똑같은 표준 만들고 구현하는 코드가 성능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굉장히 그, 그 구현 그 기술 자체가 노하우가 되는 그게 시장을 좌우하는 그런 중에서는 아무래도 표준 중심으로 하고 코드를 공격 쉽지 않을 테니까 이런 형태로 많이 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어떤 아키텍처나 어떤 요구사항이 되면 코드로 만들 수 없는 거니까 이런 건 당연히 표준 중심으로 갈 거고, 예, 뭐 이래서 이런 쪽에 표준을 만드는 결국에 이 그룹에서 어떤 코드를 개발 능력보다는 결국에 규격으로 채택시키는 이런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표준 그 채택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동시 표준은 이제 보통 이제 있는 것처럼 어떤 그 어떤 부분은 이제 표준으로 만들어주고 코드로 공개하는 건좀 한도를 정하는 거죠. 전체를 다 공개하지 않고 지금도 이제 오픈소스 공개하는 그룹에서 많이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건 오픈소스로 다 공개 다 해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알고리즘, 그건 딱그 바이너리를 공개해 버려요. 쓸 수는 있는데 그 바이너리밖에 못 쓰고 제가 못 고치는 거죠. 그 바이너리 부분에 성능 향상 알고리즘 원하면 돈 주고 사야 되는 거죠. 그 공개한 그 기업에. 그래서 또 그런 쪽에다 특허를 숨기고 특허를 넣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공개하지 않는 건 특허가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기업마다 어떤 전략적으로 오픈소스를 공개하면서 자기 어떤 그 기업의 어떤 뭡니까? 지향하는 어떤 스트래티지나 어떤 그런 스트래티지 관점에서 제한적인 적용하고 싶을 때 이렇게 양립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적절하게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부분이고 이런 활동에서는 기업들 입장에서 한번 오픈소스 표준 연계 동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을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겠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픈소스 그 자체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예, 잠깐만요. 동시 표준이고요. 그다음에 오픈소스 표준화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 그 오픈소스 자체를 이제 그 하는데 이 경우 이제 문제가 문서가 사실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오픈소스 표준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사실 오픈소스를 할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문서가 없다는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갖다 쓰는 건 좋은데, 아, 이 코드를 이제 다 일일이 다 코드를 이해하기 힘드니까 잘 안내한 그 가이드가 그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서가 잘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고치기 힘든 거죠. 이해하기 힘들고. 그래서 그런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코드의 활용에 약간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런 활동을 해서 어쨌든 나름 이제 표준 만드는 것처럼 코드를 만드는 그룹 커뮤니티 내에서 어떤 리더십 포지션을 끌고 가려면, 그래서 사실 리더십을 맡아야만 이 오픈소스 프로 코드 개발 방향을 좌지우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테크 기업에서는 대로 이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그 유능한 그런 그 소프트 엔지니어를 채용해서 리더를 심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에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커뮤니티 어떤 그런 포트폴리오를 막 좌우하게 해가지고 자기 기업이 원하는 제품이 빨리 나오게 기술이 코드 구현되게 이런 전략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이런 경우에서 이제 그 특허 문제, 특히 라이선스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그 공개할 때 어떤 라이선스를 채택할 거냐. 내가 아파치로 공개할 건가, GPL로 공개할 건가. 이런 이제 라이선스 선택에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고민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이제 관련 이런 오픈소스 표준 기술들을 과연 국제 표준으로 해야 되는가,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이론적으로는 이제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할까? 뭐 그런 고민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제한된 시간에 조금 빨리 서둘러서 이제 좀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오픈소스라는 어떤 그런 이슈와 또 표준화라는 이슈가 이제 과거에는 좀 따로따로 갔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서로 긴밀하게 연계돼서 같이 이제 연계되고 있다. 그런 이슈하고 실제 이제 표준화라는 관점에서도 오픈소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양한 새로운 관점이 있고, 어쨌든 오픈소스라는 활동은 표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활동이고 성과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먼 미래에는 문서 만드는 작업은 별로 필요 없고 열심히 코드 만들어서 코드 자체가 합의가 되면 그냥 표준처럼 쓰이는 이런 시대가 올 거다. 뭐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뭐 단순 개인적인 예측이 되겠습니다. 일단 예, 오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